그래서 IRP나 퇴직연금저축이 강력한 겁니다. 일반 펀드에 1800 넣으시느니 IRP나 연금저축에 1800 맥시멈으로 다 넣으시라는 그 얘기예요. 일반 펀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예금보다 훨씬 좋아요. 네. 미성년 자녀나 아니면 그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자금 이전할 때 아예 연금펀드로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을 주제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언론 기사에서 똑같은 월급 400만 원을 받았는데 수익률이 뭐 어떤 분은 2% 어떤 그렇죠. 사람은 7%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나중에 원리금 수령액 차이만 뭐 몇억이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맞아요. 정도로 이게 수익률이 차이가 크니까 그만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용 RTS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퇴직연금도 상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익률 뭐 이런 구조 이런 걸 알기 전에 네. 퇴직연금이 어떠어떠한 상품으로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제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자님들 직장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전입해주는 회사의 계정 말고 DC나 DB형으로 따로 떼놓는 요게 바로 퇴직금 제도라 그래요. DC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말하자면은 직원 그리고 DB는 운영주체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IRP 직장 가입하시는 분들이 DC, DB 이외에 따로 계좌를 트셔가지고 보통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개설하시고 일정 한도 금액을 넣으시잖아요. 네, 네. 요거는 개인 퇴직 계좌라 그래요. IRP라 그러고 여기보다는 약간 구형인데 연금 저축이라 그래요. 네. 펀드라고 하면은 연금 저축 금액을 펀드로 운영할 건가 아니면 연금 저축 보험 회사에다가 운영을 할 건가 여기 따라가지고 펀드인지 보험인지 구별이 되는 게 세 개예요. 연금 저축,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 말하자면은 퇴직연금 하나의 종류고 이 중에서 연금저축은 가입자 제한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개인형 IRP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자격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본다면 DC, DB는 개인적인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입을 하잖아요. 퇴직금을 이제 DC, DB 제도 옮기잖아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절감이 되게 좀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최대 뭐 9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줘요. 세전 뭐 5,500만 원 이하인 부분은 16.5%, 네. 그다음 이상인 부분은 한 13.2%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불입한도는 IRP와 연금 이제 개인 넣는 거니까 1년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특징은 퇴직금 제도 DC-DB는 퇴직금 적립을 사회에 시키고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고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은 안에 있는 투자자산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잖아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죠. 근데 그 세금을 이 계좌에 들어가면 안 뗍니다. 일단은 과세 이연이라 그래요. 이걸 언제 떼냐면 나중에 연금으로 분할해서 지급받으면은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깎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IRP에다가 퇴직금을 넣는 거예요. 개인형 IRP하고 연금저축은 일정 기준이 되면 양쪽을 서로 이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운영에 관한 묘도 다양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예, 예. 그 개인형 IRP는 저도 이제 소득공제 뭐 이런 예, 것 때문에라도 예. 15% 가까이 뭐 이렇게 해도 그렇죠. 되니까 예, 보통 한 15% 예, 받죠. 가까이 예. 되니까 이게 크다 예.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다양하게는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대부분이 네. DC, DB는 이제 차지를 하고요.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직장 가입자분들이 이제 펀드나 주식 같은 데 투자하시고 이쪽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딱 넣어놓으세요. 네. 네. 700만 원 아니면 55세 이상 900만 원 거기까지만 딱 넣고 1년에 그거만 딱 넣고 받죠. 세액공제 받고 말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펀드라고 칠게요. 국내 펀드는 비과세니까 해외 펀드는 내가 거기다가 1800을 넣었다 칠게요. 그럼 1년 뒤에는 해외 펀드는 대개 1월이나 4월에 재결산을 해요. 그 안에 이익이 나면 얘를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정산이에요. 해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그때 과세를 해요.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IRP는 과세 이윤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당장 안 내도 돼요. 어떻게 되냐? 내가 낸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재투자가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자에 재투자 되는 거고, 내가 낼 세금도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에 복리를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RP나 연금 저축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펀드에 1800 넣으시느니 IRP나 연금저축에 1800 맥시멈으로 다 넣으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일반 펀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금보다 훨씬 좋아요. 대신 자산의 변동성은 좀 있죠. 또 이익이 나고 인플레이션만큼 또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딴 거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세금 이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불입한도인 연간 1800만 원 한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좀 예, 예. 활용을 하는 게 추천하시는 거고. 그렇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소 금액보다는 하려면은 1800을 딴 데 상품에 넣는 것보다는 그 돈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쪽 상품으로 채우고 남으면 다른 상품을 가입하셔라. 이런 겁니다. 1800원 무조건 채우자. 예. 은퇴 노후 준비 골든타임이 퇴직 10년 전이라고 예, 지난번에 예, 말씀을 예. 주셨는데 이 골든타임이 좀 도래하기 전, 뭐 도래했을 예. 때 예. 이 퇴직연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퇴직연금이 자녀분도 가입이 가능해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 요거 가능하잖아요. 보통 그 증여 플랜이라 그래요.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잖아요. 세금을 덜 물고 아니면 안 물고 10년 터울로 얼마 정도를 자산을 자녀한테 이전해서 내 자산을 옮길 것인가라는 게 증여 플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금저축 계좌를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미성년자 그 증여를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에요. 그죠? 19세 이상이면 5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A 케이스를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 아들한테 2천만 원을 줬어요. 네. 그러면 예, 일반 통장에 넣어주겠죠. 일반 통장에서 빼서 뭔가 투자를 또 하겠죠.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뭐 채권을 사고 다시 얘를 결산해가지고 다시 통장에 넣을 수도 있죠. 계좌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볼립이 커지거나 그래서 실무에서 봤는데 금액이 커지면 세무당국에서 자금추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1A가 아니라 이 통장도 있고 저 통장 이걸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연금저축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연금저축은 안에 모계좌가 있고 투자하는 자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입출금만 보면은 모든 게 다 간단해집니다. 네. 연금저축 2천만 원 넣고 나중에 수익이 얼마나 딱 나오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통장 하나만 딱 제출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세연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복리 재투자하는 부분 이것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다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채권도 골라야 되고 뭣도 골라야 되고 다 골라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동안.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 이 안에 라인업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품만 수시로 바꿔주면 돼요. 이걸 해지를 해서 딴 데 둔다거나 할 필요 없이 연금저축 안에서 상품 변경 메뉴만 계속 바꾸면 아주 손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내거나 할 때 명확해요. 입금하고 출금만 딱 뽑으면 모든 게 다 명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품의 증여 자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아예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넣고서 관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시고 요새도 미성년 자녀나 아니면은 그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자금 이전할 때 아예 연금 펀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좀 제일 베스트일까요? 다 좋은데 문제는 IRP 기준으로 봤을 때 중도인출 안 돼요. 되긴 돼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무주택자가 올려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6개월 이상 뭐 요양을 교환은 뭐 병에 걸렸다든가 파산 이런 경우에는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이거 많지는 않잖아요. 그 이외에 인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출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해지. 해지. 해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정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 계좌씩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럴 거예요. 분산하시라는 게 A은행에 IRP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B은행에 IRP 계좌를 만들어 놓고 C은행에 세 개를 만들어 놔요. 각 은행마다 하나씩 만드니까. 그리고 한도가 18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600,
600만 원씩. 아, 세 곳을? 네, 세 곳을 나눠요. 그 세 곳 나눠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이벤트가 생기면, 돈 쓸 일이 생기면 다 해지 안 해도 되죠. 하나만 해지하면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예금이나 펀드를 깼을 때 이자소득세 발생하죠. 이자소득세는 어디에 포함이 되죠? 종합소득세. 거기에 이자소득에 포함이 되잖아요. 퇴직금에 넣었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얘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얘는 분리과세예요. 16.5% 분리과세 떼고 종합소득세에서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득이 많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해지를 하면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포함이 돼가지고 세금을 더 안 물어도 돼요.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 끝. 그렇기 때문에 IRP는 뭐 몇 가지의 이런 장점, 예를 들어서 불이반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의 증여 플랜에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계좌의 분산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 네 번째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운영하는 절세 전략이 된다는 거, 한 네 가지 정도로 IRP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이며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 수익률보다 나중에 뭐 물가가 더 높게 오르고 뭐 그런 좀 이제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게 현실인데 좀 오늘 이 퇴직연금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영 중에서 이제 은퇴 노후 리스크 중에서 물가상승률 리스크가 있어요. 물가상승이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가치를 잃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제도화에 이런 IRP나 연금저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퇴직금이 전입되는 금액도 있겠죠. 그 안에 이거를 적정한 수익률을 관리하신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 정도는 해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퇴직연금 운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